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EM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2포인트, 코스닥은 17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어제 다우 지수가 376포인트, 나스닥은 170포인트 넘게 상승 마감했죠. 오늘 저녁 10시 반에 CPI 지수 발표가 있는데 좋게 나오겠다는 기대감으로 어제 다우 지수가 선반영해서 올라갔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도 25포인트 상승을 보였다가 조금 하락폭, 상승폭을 죽여주면서 12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결국에는 7포인트 상승해가지고 779포인트에 마감을 했네요. 네,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보면은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박스권이 서서히 약간씩 좁혀지는 것 같죠. 네, 이제 조만간 방향성을 잡을 겁니다. 네,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차트 이론상으로는 위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차트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다우 지수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는 위로 가기도 만만해 보이진 않네요. 네, 지금 지수 신경 쓸 필요 없고 종목에 집중하라겠죠. 네, 오늘 파인테크니스가 결국에는 장중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강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언급도 많이 했고 결국에는 3,000원은 간다겠죠. 3,000원은 여기서 잡으신 분은 2,000원에 잡으신 분은 단기간에 50% 넘게 수익을 본 거고 결국에는 앞전에 잡았어도 그 정도면 단기입니다. 주식은 엄청난 단기예요. 앞전에 잡으신 분도 매수가만 지켰으면 50%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3,000원은 간다고 했는데 3,000원은 간다는 거는 기본이 3,000원 정도는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게 본 거죠. 낮게. 낮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3,000원 이상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들으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블은 갈 수 있다겠죠. 4,000원까지는 충분히 그 이상도 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 3,000원은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좀 낮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종목도 2,000원 아래로는 거의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2,100원 정도부터는 매수를 하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동안 2,700원, 600원까지 갔다가 또 3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르락내리락 여러 차례 했는데 일부 치고받고 해도 좋았고 아니면 꾸준하게 3,000원까지 들고 있었으면은 오늘 매도를 했으면 좋았죠.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말았었는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결국에 또 상한가를 풀려가지고 3,095원에 마감을 했네요. 네, 최고가 3,260원입니다. 네, 이 종목은 멤버십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리딩방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해서 수익을 본 분이 여러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식은 진대감지 기다릴 수 있는 분이 큰 상승도 맛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한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은 마음이 급하고 심리가 좀 급해가지고 못 기다리면은 큰 수익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지나가 보면은 기다릴 걸 기다리는 게 더 쉽게 얘기해서 시간이 짧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기 싫어하면은 항상 급등 나올 때 일부는 좀 매도하고 3,000주 있다 그러면 1,000주는 팔아주고 또 1,000주는 밑에서 사보고 그럼 20~30만 원씩 먹는 거예요. 20~30만 원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루하면 치고받고 해주고 목표가까지 나머지는 들고 가고 그런 식으로 대응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크래프톤도 20만 원까지 거의 갔다가 다시 또 눌림목을 줬죠. 거의 매수가 또 왔으니까 분할 매수로 이런 거 대응해가지고 또 급등이 나오면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 174,300원에 끝났는데 오늘 2,100원 상승했네요. 네, 어제 17만 원 초반까지 왔었는데 이 종목은 최저점이 16만 원대이기 때문에 최저 16만 원 보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또 한 20만 원까지 가면은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 25일날 오프라인 교육이 있다고 했죠. 최근에 주최했던 종목뿐만 아니라 요즘에 수익 안 나는 종목이 없잖아요. 최소한 손실은 없잖아요. 최근에 주최했던 종목 거의 다 수익이 나고 상한가도 많이 나오곤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면 본인이 직접 종목을 분석을 하고 이 종목이 상한가 갈 종목인지 아니면 장기 투자용인지 아니면 또 상단 폐지는 당하지 않을 건지 분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급등을 쫓아다니면서 네, 마음을 졸일 필요도 없습니다. 네, 교육의 가치는 뭐 돈으로 계산하기 좀 그래요. 네, 제가 이거 연구하는 데 들어간 돈만 3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뭐 그 당시 30억이지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네, 거의 뭐 엄청나죠. 네. 아, 30년 전에 30억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네, 대충 해도 70억에다 100억은 됩니다.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연구를 한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거저 네, 거저 가져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에도 네, 대학 교수님이 뭐니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준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주식을 하려면은 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고 해야지. 주식은 모르고 하면 승산이 없습니다. 네, 알고 와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고 하는 거지. 모르고 한다 그러면 확률이 수익 낼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 주식하는 분들이 돈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장이 좋다고 뭐 벌고 뭐 장이 나쁘다고 까먹거나 게 아니라 모르고 하면 항상 손실이죠. 네,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 90% 이상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해요. 낱말 듣고 하고 뉴스 보고 하고 소문 듣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고 또 손절도 할 줄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1억이 1천만 원 됐다, 2천만 원 됐다, 500만 원 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저한테 교육을 받고 35억을 벌었다는 분도 계신데 제가 교육 시작한 지 뭐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엄청나게 빨리 벌은 거죠, 그분은. 뭐 운영 자금이 얼마인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네, 상당히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은 겁니다. 그분 말고도 네, 소액으로 몇 천만 원 가지고 단기간에 몇 천씩 벌었다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번에 어려운 장이 좀 지나가면은 장이 좋아져요. 네, 그러면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면 상당히 더 힘들죠. 그때가 장이 나쁠 때 손실 보고 수익을 못 내면 다 같이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장이 좋을 때 남들은 벌고 있는데 본인만 못 번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배워가지고 원래는 장이 안 좋을 때 배워야 되는데 장이 좋을 때는 네, 발표하자마자 금방 만석이 돼가지고 자리가 없는데 요즘엔 장이 나쁘니까 네, 물론 뭐 장이 나쁘면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죠. 예전보다 할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만석이 금방 차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2, 3일이면 찼거든요. 네, 하여튼간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원래 500만 원인데 네, 385만 원 코로나 때문에 좀 내렸다겠죠. 거기서도 50% 할인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렴한 네, 리딩비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남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직접 네,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신청하신 분은 네, 교육 끝나고 한 달 정도는 리딩을 무료로 하고 또 상한가 종목 네, 상한가 종목도 추천을 또 멤버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서 또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네, 기타 추천 종목도 지금 수익이 전부 나고 있죠.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대우특수상도 지금 10% 정도는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좀 올라가다가 이것도 약간 죽였잖아요. 이것도 급등이 나올 것 같았는데 진등한지 기다리면 또 이런 종목도 상한가도 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진등한지 기다리면 됩니다. 매수가에 5,000원 초반 5,100원이니까 지금도 네,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네,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은 편하죠. 네, 매도는 오늘 파인테크시마냥 급등이 나와가지고 네, 상한가도 주고 하면은 그때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딩방에 추천하는 종목 오늘 추천하는 종목도 좋은 종목이니까 네, 분할로 네, 차근차근 매수를 하면은 결국에는 네, 상한가 충분히 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주중에 추천하는 종목은 일요일날 또 멤버십 방송에서 또 언급을 하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은 네, 가입하셔가지고 종목을 네,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가 지키고 대응을 한다면은 네, 수익을 줄 겁니다. 종목은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종목을 주더라도 확실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상한가 칠 수 있는 건 상한가 칠 수 있다 네,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좋은 안심 종목에서 테마가 붙고 호재가 붙는 거예요. 호재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웅진도 급등이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좋은 안심 종목에 호재가 붙고 테마가 붙는 겁니다. 예전에 써니전자가 300원짜리, 400원짜리가 테마가 붙어가지고 만원까지 갔어요. 만원까지. 제가 얘기했죠. 네, 만원까지 갔습니다. 써니전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안심 종목이 결국에는 대박이 나는데 지금 뭐 30배, 40배 가는 건 별로 없지만 그 당시에는 10배, 20배 가는 게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10배까지는 나오는데 30배 가는 종목은 네, 좀
찾기가 힘들죠. 코리아 에이스가 한 20, 30배 가긴 했는데 추천주 중에서 최근에 예전같이 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상한가만 먹어도 네, 30%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30에서 50% 수익 본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네,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은 가입하시고 오프라인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은 네, 전화나 문자로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시고 문의를 하시면은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데하고 네, 거의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되니까 멤버십을 가입하시고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파인테크닉스 대박 축하드리고 수요일 날 네, 장 끝나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